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지금 이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해서 이 지역 유권자들을 향해서 아주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말하자면 보수 민심에 대해서 보수 파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정도로 보수 진영에 대한 강한 메시지를 띄우고 있습니다. 자, 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자리에 가서 대구 경북 지역에 가서 지금 문재인과 나는 문재인과 다르다, 나는 문재인이 아니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자 문재인 정책에 대해서 아주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뭐 반대하는, 그리고 또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듯하게 월성 원정 4억이 5억이를 가공 뭐 건설하겠다 이런 뜻을 내비쳤고, 자 한 가지 원칙을 내셨고 또 가다가 국민들이 반대하면은 그 돌아보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야말로 벽창호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을 벽창호에 비유하면서 그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K방역, 이것도 국민들이 이뤄낸 것이지 이 정부가 뭐 마스크를 한 장을 줬나, 이 뭐 주사를 줬나 이런 식으로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뭐 이 문재인 정부의 주택 그 가격 폭등 여기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는데,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이 전직 대통령 박정희 전두환 전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자 이들이 잘한 부분을 골라내서 지금 선전 홍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 표가 급한 이재명, 이제 그야말로 다급해지니까 못하는 소리, 못하는 이 정치 흉내가 없다 싶을 정도로 보수 진영에 있는 대통령에 대해서 한때는 그렇게 비판하고 아주 저주하듯이 그렇게 말을 하더니 지금은 완전히 또 잘하는 부분을 골라가지고 이건 잘했고 이건 뛰어났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표 앞에서는 뭐라도 다 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은 이날 오전에 경북 칠곡의 다부동 전적 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즉석에서 보수 진영에 배출한 전직 대통령의 이름을 줄줄이 읽으면서 공과를 함께 거론했습니다. 공과를. 자 그동안 이 공은 말하지 않고 과만 말했는데 오늘은 이제 공과 과를 함께 말하고 있다. 자 이재명은 모든 정치인은 공과가 공존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전두환 전 대통령도 공과가 공존한다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전두환이 3저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성과인 게 맞다. 자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자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5.18과 그리고 12.12 쿠데타를 떼고 나면은 경제적 또 정치적으로 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자 매우 비판했던 것이 바로 이 이재명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 비석이 밑에 바닥에 깔려 있는 5.18 거기 묘지에 5.18 민주화 묘지에 입고에 가서 그걸 두 번이나 밟아보면서 윤석열 후보는 아마 이거 못 밟겠지 이렇게 조롱하듯이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이재명인데, 오히려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은 3조 호황을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지 않도록 경제가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한 건 성과인 게 맞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거 또한 지금 왜 좌파들은 이재명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고 있나, 이걸 보면은 정말 분노도 선택적으로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것이다. 자 모든 인물은 공과 과가 있는 겁니다. 공과 과를 다 평가하는 것이야말로 그게 객관적인데, 지금까지 윤석열 후보가 지난번에 평가한 것은 공과를 평가한 것인데 그걸 아예 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창량 칭송한다고 공격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인데, 지금 또다시 거꾸로 이재명이 그렇게 하고 있대. 그런데 이재명이 하는 것은 이건 아주 객관적인 공과를 설명하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재명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해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결코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 될 중대 범죄라면서 그래서 그는 결코 존경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요거는 강조하는 부분은 여기 아니라 앞부분. 자 전두환의 3저 잘 활용해서 경제가 망가지도록 않도록 했다 이걸 강조함으로써 이 지역에 있는 유권자들에게 야 이 사람도 전두환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자 나는 전두환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전두환 잘한 거는 잘한다고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렇게 메시지를 준 사람이 윤석열 후보인데 거기에 대해서 맹폭격을 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이
이재명이라는 점에서 그야말로 두 얼굴 같은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은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분이 딱 한 개 칭찬받은 것은, 받을 것은 농지 개혁한 것이라면서 6.25 당시 행적과 보도연맹 학살 등을 언급하며 국가 지도자가 할 짓인가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이 칭찬하면 하든지 반대하면 반대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잘한 거 있다고, 잘한 게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재명도 야, 이승만을 찬양했구나. 이승만을 기리고 있구나. 이런 독재자를 찬양하다니 이재명은 또 비판받아야 할 인물로 보이는데 그러나 공격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좌파 매체들이고 그들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두고서는 대구 경북이 난 평가는 갈라지지만 매우 눈에 띄는 정치인이다. 매우 눈에 띄는. 그렇게 이재명 눈에 어떻게 띄는가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재명과 급이 다른 이재명이 언급할 만한 사람이 아닌 저 위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러면서 이재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 대구를 방문해서 박전 대통령에 대해서 물론 박전 대통령이 인권을 탄압하고 민주주의를 지체시킨 것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산업화의 공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산업화의 공도. 산업화의 공도 인정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 그 산업화의 공 때문에 지금 이재명이 있는 거고 또 전두환 전 대통령의 그런 조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재명은 중앙대학교도 갔고 그때 이 본고사를 없애버리고 이 학력고사를 부활시킴으로 해서 본인도 이게 전두환 전 대통령 덕분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중앙대학교에 가서 장학금 받았다는데 이게 장군 장학금이라고 자랑했던 게 바로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시대에 때문에 본인도 그렇게 본인 말로 뭐이 비천한 생활을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수직 상승할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전두환 전 대통령 때문이다. 그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돌아서서는 욕하고 비방하는 게 바로 이런 좌파 정치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이 말하고 있는 이 전직 대통령들. 그런데 과거에 4년 전에 이재명이 한 약을 들어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걸 한번 들어보시면 이재명이 두 얼굴을 잘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국립묘지에 참배하고 난 뒤에 이재명이 한 약인데 그때 이 우파 진영 애국 대통령들을 일일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친일 내국 세력의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군사 쿠데타로 국정을 파괴하고 인권을 침해했던 그야말로 독재자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이곳에 묻혀 있다고 한들 광주 학살을 자행한 그를 추모할 수 없는 것처럼 친일 매국 세력의 아버지, 인권 침해한 독재자에게 고개를 숙일 수는 없었습니다. 이승만과 박정희, 또 전두환과 노태우, 이명박과 박근혜로 이어지는 이 친일 독재 매국 학살 세력들이 이 나라 다수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불의한 기득권자들로부터 다수의 약자들이 지켜지는 그 정확한 의미의 민주공화국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제 몫을 다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선택적으로 또 선동할 때는 아, 이 사람들은 나쁘다, 독재다, 학살 세력이다, 친일 세력이다 이렇게 하다가 또 자기 표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자, 박정희 전 대통령은 산업화 성과가 있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자, 이렇게 토지개혁은 농지개혁은 칭찬할 만하다. 전두환 전 대통령은 3조 호황을 잘 이뤘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명이라는 사실. 다시 한번 확인하고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알아야 할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